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! 신나게 폭나폭 모드 재밌게 즐겨 봅시다. 자, 오늘 첫 번째로 해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장모님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큰일 났어요 여러분.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부부 싸움 했대요. 두분 이혼각 잡혔다고 하거든요. 비빠. 아니 이 두 분은 그냥 바로 랩 배틀 떠버립니다. 아니 이거 장모님으로 플레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진짜. 이게 원래 자체적으로 좀 모양을 바꾸는 기능이 있긴 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소리까지 바뀌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아예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. 둘 다 눈에서 레이저 빔 나오니까 뭐랄까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배틀인 것 같거든요. 두 분 다 악마라서 이거 둘이서 랩 배틀 하면은 지금 멸망하는 거 아니야? 그 와중에 저 여친 보세요. 그냥 뒤에서 평화롭게 그냥 개꿀잼 싸움 구경하고 있고 말이야. 아, 장인어른은 원래는 되게 참는 성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간 내 여자에게는 약한 그런 남자, 차도남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, 지금 이제 참다 못해 싸움 좀 터졌나봐요. 이건 못 참겠다 진짜. 아이 진정하세요. 야 여친아, 그렇게 좀 너 태평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냐? 잠깐만, 그러면은 이 5주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완전히 딱 붙어 계시는데 두 분. 야, 어이 목소리도 왜 이래? 잔뜩 가라앉으셨네. 화 잔뜩 내셨어. 야, 이거 두 분 다 이번에는 좀 크게 싸운 것 같아요. 아니 왜 싸우신 거예요? 좀 일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. 이러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당신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울 거야? 내가 괜히 화내는 걸로 보여? 나 잘 모르겠다고. 어? 나 진짜 더 이상 못 잡았는데 당신이 맨날 나 무시하고 말이야. 어? 나 그래도 예전에 잘 나갔던 남자야. 잘 나간다고? 웃기고 앉아있네. 지금은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해물 락커주네. 뭐? 해물? 그 발언 취소해. 아니야 절대 취소 못해. 해물 아, 나 진짜 당신 이혼해. 내가 이혼 안 하고는 못할 줄 알아. 이혼해! 아니 진정하세요. 어,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. 저희 두 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러다가 이혼각 잡히겠어요 이거. 그렇게 장인어른과 한바탕 하고 난 장모님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바람 쐬러 밖으로 나옵니다. 장모님의 집사들과 함께 말이죠. 어머? 잠깐만 위치가 바뀌었네? 오 뭔가 장모님의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? 오 이거 원래 내가 남친이었는데 원래 역으로 뭔가 내가 장모님 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거. 자네 내 스트레스 프리 상대가 되어줘야겠어. 아이고 내 장모님, 저랑 랩 드라이빙 한번 시원하게 까시죠. 이게 원래는 근데 차가 조금 길어진 것 같다 더 어제. 에이 장모님 이거 노래 시원하게 저랑 부르고 나서 들어가시죠. 장인께서도 진짜 그 우리 어머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. 예. 원래 또 부부 싸움도 계속하고 뭐 가끔씩 하고 뭐 그러면서 사이 더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와 근데 이게 제가 원래는 남친으로 플레이를 할 때는 남친 모습 잘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캐릭터의 모습을
정확하게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장모님 모습을 오래 보는 거 처음이에요. 예. 확실히 여친이 유전자를 잘 물려받았어. 우리 장모님 그냥 쏙 빼달라 닮았다니까. 아름다우십니다. 장모님 최애곡 거의 뭐 지금 거리 노래방이거든요. 고속도로 노래방 그냥 오픈했습니다. 시원하게 남친과 한번 시원하게 라이프 배틀 한번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야 근데 나 진짜 실력 많이 늘긴 했다. 원래 이거 밀프 깨기 겁나 힘들었잖아요. 근데 지금 해도 그렇게 막 쉬운 난이도는 아니야 솔직히. 저희 장모님 아버님이랑 화해하십시오. 예. 인꼬부부 하면은 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아니겠습니까. 예. 두 분 이혼하시면 안 돼요.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장모님 모두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예. 제가 봤을 때 여친은 악마가 확실하긴 해. 어? 저 봐요. 그 표정 1도 안 바뀌는 거. 자 다음은 무려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한글 버전은 또 제가 처음 플레이 해보거든요. KSTV님이 만들어주신 모드인데 요게 최근에 또 다른 모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. 그거를 좀 한글 패치를 해주셨어요. 자 요번 해볼 모드는 골프 모드인데요. 캐롤과 함께하는 골프라고 돼있네요. 노래는 골프와 엔드리스. 근데 이거는 랩 배틀이 아니라 무려 게임 속 게임. 따따 안녕 오늘은 골프를 칠 거야. 여친이 엔스윙이라고 말하면 공을 치면 돼. 스윙이라고 말할 때 왼쪽 방향키나 A로 눌러서 칠 수 있어. 박자를 놓치지 않게 조심해. 그리고 여친이 스트라이크 포즈라고 말하면 그녀에게 포즈를 치면 돼. 왜 그런 거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포즈라고 말할 때 왼쪽 방향키나 W 포즈를 눌러서 칠 수 있어. 날 따라해봐. 3, 2, 1, GO! 와 이거 완전 진짜 한글이네 싹 다. 레디 앤 스윙! 늦었다. 앤 스윙! 레디 앤 스윙! 왜? 맞았잖아! 레디 앤 스윙! 레디 앤 스윙! 다 틀리냐 이거? 어이가 없네. 스트라이크 포즈 앤 어 스윙! 아 왜 안 되냐고 이거! 앤 스윙! 아 분명히 제때 눌렀는데? 에이 박자감을 놓치지 말아요. 앤 스윙! 아 제때 눌렀잖아! 아 이거 맞는데 왜 안 되냐고 이거! 스트라이크 포즈 앤 스윙! 아 박자 정확해야 되네! 앤 스윙! 포즈 스윙 스윙. 와 진짜 딱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야 그 깨지는 거라서. 어? 갑자기 미쿠가 이번에 Ready and swing. 어우 야. 야 거기 이제 한글 버전이다 보니까 한글 자막까지 나오네요. 개꿀인데 이거. 미코는 뭐야 저거 축하 경원 나온 거? And swing. 우주와 함께 난 계속 손을 뻗어. And swing. 자, 쟤는 그건데 거의 뭐 방해 공작하는 느낌인데요. 정신이 없어. 큰 거 갑니다. Let's get it go go. And swing. Pose and swing. And swing. Pose. Swing, pose, swing,
pose and swing, pose, swing, pose. 야, 미코는 스윙 아랑곳하지 않고 뭐 열심히 뒤에서 노래만 불러 제끼고 있네요. 예. 와, 이거는 뭐 이제 리드 게임이 아니라 미니 게임 천국으로도 가고 있고요. 새로운 게임들을 막 창조해내고 있어. 오케이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푸나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휴바.